그런 말 일단은 바로 딜이대. 아, 갈 때도 많고 볼 때도 많고 타나 이거. 시간은 없고, 아유 참. 어제도 그 갔던 곳에 볼 게 천지였는데 반도 못 보고 폐가가 천지인데. 아, 저 산도 멋지네. 아마 우리나라에서 경치가 제일 멋있는 곳이 아마 이쪽이라도 볼 수가 있어. 위험하죠? 물론 뭐 설악산 이런 데 비하면 뭐 좀 그렇지만 아니지.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. 그게 또 워낙 스케일이 거기, 크잖아. 여기는 설악산 자체는 스케일이 크지. 그니까. 그리고 바다에서 바로 시작되기 때문에 웅장하잖아. 웅장하지. 하, 오늘 계셔야 되는데. 아무리 오겨봐도 친구가 없네. 저기 개똥 모듬이. 아니지, 또 이거 하면 또 무슨 또 안 되지. 막 창출이 안 됩니다. 어쩌고저쩌고. 아, 좋지. 지금 이쁘게 나온대, 저게. 저도 뭘 사가지고 왔나 보다. 양주 다시는 안 받았고, 추워 보입니다. 오늘 추운 날 나왔어요. 추운 날. 근데 저런데 집을 자꾸 사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지. 그 가서 끓여 먹는 장면 좀 해보자. 그래도 부탁을 해봐야지 뭐.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 불 때가면서 나 찍어야지. 그거 해준대? 아 이거 혼자 상상조차. 아침을 못 먹고 왔더니요. 배가 고파서. 여기도 고파서. 왔었어. 현행사 이제 가가지고 된장 얻어왔잖아. 그 아줌 할머니. 아 진동님. 그거 어머니하고 당근 거 경상도 된장인지 모르더라고.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어떻게 되나. 이리 넘어가면 어디더라? 이리 넘어가면. 아 배가 진짜 고파. 하여튼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안 돼. 아니 무슨 식당이 있어야지 뭐 무슨 뭐 이렇게 뭐. 이렇게 앞으로 뒀어요. 첫 동네 세상 그 집에 가가지고 첫 동네에 나는 깡거리밥 같은 거 깡거리밥에다 집어넣는 거 사먹고 우리 밥만 파는 거 없나. 자, 시청자 여러분, 저 앞에 멋있는 산이 하나 이렇게 예, 화면에 들어오고 있는데, 저 산이 그 영월군 상동읍에 있는 그 선바우 산이라는 이 산입니다, 여러분. 아주 멋있는 이 근처를 정말 대표할 수 있을 정도로 멋있는 그 풍경을 보여주는데, 지나가면서 잠시 한번 이렇게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. 선바우산이 어디로 가야 하나. 혼자뿐 식사는 이미 식을 했네. 아, 여기도 가봐야 되고 저기 가볼 데가 많은데 다 틀렸네. 다 틀렸어. 바로 가야지. 자, 아침에는 상당히 날씨가 추웠는데 예, 지금 1시가 약간 넘었는데 예, 많이 기온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, 여러분. 자,
겨울 탐방길은 비록 썰렁하고 하지만은 날벌레 같은 게 없어서 좋아요. 날벌레. 버러지들이 그냥 하, 저 산이 멋있네. 멋있을 수밖에 없지. 겨울산은 못을 쌓아. 벗으니까 겉모습에 나오잖아. 겨울산. 아름다운 겨울산. 정말 멋있는 산. 여기 올라가면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. 안 올라가 봤어? 여기 내가 한번 들어갔던가. 다 들어갔을 거야. 조그만 데다 다 들어가봤잖아. 안 가는 것 같은데. 어, 햇빛이 어쩜지 따뜻해. 아유, 따뜻해. 이 골짜기도 한번 들어가 봐야 돼. 이 골짜기, 저 골짜기, 저기도 길이 있네, 이 골짜기. 아, 저 갔다 왔다, 갔다 왔어. 절이 해가지고, 저 건너편으로. 그래. 내가 같이 간 것 같아. 저 골이 꽤 넓어. 올라가면. 저기 가면 집도 몇 채 있고. 뭘 짧은 걸 갖다가 한 10개, 6개쯤 찍어도 돼, 짧은 거. 그래, 그렇게 찍어봐. 아, 그럼 내가 나도 찍어봐야겠다. 그게 좋지. 예쁘게. 가르쳐줘. 가르쳐줘. 아, 그 저 이쁜 장면. 그 집안 진짜 좀. 어디, 어디? 저 나무 밑에 저 있잖아, 저게. 안 보여? 저 큰 나무 하나 서 있는데, 저. 어? 저 있잖아. 안 보여. 눈도 좋아. 반씨. 반씨라고. 여기서 났어? 아니, 그, 저, 어딘가 하면. 가다가? 아니, 아까 우리 오던데, 그, 단골. 들어가는데 조금 지나서 보면, 이 중앙 분리대가 돼 있는 데가 있어. 그 중앙을 갖다 꽂아버렸다니까. 그, 왜 우측에 큰 건물 이상한 거 하나 들어섰잖아. 예, 예. 그, 호텔인지 뭔지 하여튼. 네, 맞아. 그 지나자마자 이렇게 카브 약간 지면서 중앙 분리대 돼 있잖아. 거기다 그냥 냅다 뒤가, 뒤 박아버렸다니까. 집은 요런 집이야. 연기가 이쪽보다는 절대 이쪽이 좋아. 남쪽보다. 해가 잘 들어와. 어머, 저 산세짜리 잘 자는데. 참 좋은 곳에 썼네. 요런 집들이 참 잘 졌어. 이런 만약에 주택에 산다면 제일 해보고 싶은 게 아당 있으면 이불 빨래 해가지고 햇빛 쨍쨍 날 때 이불 빨래 탁 넣으면 뽀송뽀송하고. 그치. 그리고 뭐 저도 빈나물, 빈집 하나 있네. 무나물 같은 거 막 소쿠레다 말리고 싶고. 그리고 막 화분 같은 거 다육이 탁 키워보고 싶고. 그치. 강아지도 좀 더 키워보고 싶고. 마당 있으면 할 게 많아. 그렇지. 할 게 많지. 요 동네도 좋네. 요런 집 하나 그지? 사면 거기 안 차면 제대로 잘 졌네. 요 집도 좋고 집터가 딱 좋아. 나는 내일도 저런 집 사면 새로 짓거나 이런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걸 최대한 이런 예쁘게 이런 거 그럴 때도 예쁘게 잘 잤다. 요런 집. 해가 아주 이쪽이 확실히 집이 새로 많이 졌네. 저쪽보다 여기도 좋고. 그 나중에 혹시 정말로 이런데 나 혼자 살라 그러면은 쫓아다니면서 찾으면 돼. 맞아. 내가 마음 먹고 딱 들고 나서야 돼. 그래야지 들어오지. 그렇지. 저 골짜기도 내가 들어갔다 왔을 거야. 우리가 갔다 왔어 저기. 안 가면 냉겼어. 저 인도가 엄청나다니까 저기. 나는 이제 저기 몇 년 전 작년인가 시작하는 몸신 데만 안 올라가면 돼. 완전 절벽 무서웠어. 아, 이제 앞으로 그런 데 올라가지 마. 저 봉화 차가 막 이래 내려오는데. 네, 거기 진짜 위험한데요. 진짜 이런 차 커지면은 진짜 올라오기도 힘들고 진짜 힘들다. 난 이제 그런 데는 안 가. 서른한 그대여나 집들이 봐. 예쁘잖아. 양키 바로. 잠시 후 이쪽에 항시탄소에 주의하십시오. 저 안쪽에 봐봐. 참 집터로는 참 좋은 곳이야. 좋아. 축제도 잘 해놨대. 축제 이거 봐라. 돌봐. 요런 집들. 요런 집들.
맞아. 아, 뭐 한 번 돈만 있으면 댕기다 보면 눈에 띄어. 이 잠깐 끄고. 자, 산길을 달리면서 오늘 아침엔 날씨가 상당히 추웠는데 지금은 아주 좋아졌습니다, 여러분. 저 멀리 아슬한 상경은 기가 막히고. 가면 가면 날씨 너무 좋다. 아, 사주가 나. 그러니까 내가 꼭 나오는 아니면 좋더라 날씨가. 사랑아 다시 또 한 번 만날 수 있다. 만날 수 있다. 이쪽이 상경이 참 좋아. 어우, 저 케이크 먹은 집 하나 있다, 여기. 울지 않으리. 사랑받은 사람도 가버리고 생각하면 울 때. 저 꼴 더 심해졌어. 오늘 가면 전화번호를 아주 저 이게 지금 산이 지금 많이 건조해가지고 산불 보는 사람들이 곳곳마다 다 지키고 있어. 산을 넘고 아이고 기름도 많이 뗐네. 고향 찾았음 너 보고 찾아. 와, 산 멋지네. 아까 그 산이야? 아니야 아니야, 이 산 딴 산이야. 아니야? 저게 무슨 바위라고 하더라. 저게 뭐 거린 바위라고 하더라. 어우, 이 나무도 멋있네. 여기 가면 그거 있잖아. 저기 뭐지? 거기 한 번. 벌골 다 있네. 응, 다 있잖아. 서 있네. 거기, 당구, 단정, 유배이 온대. 거기 나 한 번 보는 거야. 영월에 있대. 거기 군 아, 청년포. 청년포를 안 가봤어. 안 가봤어? 거기 배 타고 들어가는 건데, 뭐. 거기 한 번, 구경하고 싶더라고. 영월에 있잖아. 조집도 이쁘게 졌다. 집도 좋네. 조집도 이쁘다. 저쪽보다는 이쪽이 훨씬 좋아. 훨씬 좋지. 저기는 응답이잖아. 오후 되면 더 없다니까. 네, 없어. 야, 근데 경치가 좋네. 경치가 좋아. 그래서 강원도를 찾으자. 환경이 아주 멋지구만. 저쪽에 소나무 있네. 봐봐, 이쪽에는 집이 아니, 많네. 들어봐. 저게 우황청심원에 나오는 그 나무야, 저게. 아. 홀표. 아직도 그 그림이 하나? 홀표 우황청심원이야. 우황청심원에서 아직도 저걸 나무가 잘 갖고 놨어. 아직도 저걸 쓰고 있을 걸. 오, 멋져. 멋있어. 저 보물이다, 진짜. 저거. 지금 봐봐. 멋있다. 아니, 겨울에는 옷을 싹 벗으니까 저런 귀한 개색들이 싹 나오네. 그치? 이 차를 싹 이렇게 해가지고 싹 돌려야지, 이렇게. 근데 전봇대가 앞에 있다. 깎아야지. 전봇대. 에이, 전봇대 때문에 틀려. 전봇대가 왜 이렇게 많아? 근데 그거. 있을 수밖에 없어. 산이니까. 땅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, 전기선이. 아이고, 제대로 안 나온다. 하여튼 이쪽은 경치가 끝내줘.
저런 걸 제대로 찍으면 도대체 어느 쪽에서 찍은 거야? 산에 올라가야 돼, 그냥. 저가 삼칸 집을 짓는. 선생님이 죽었잖아. 이런 선생님이 없다. 그 사람도 그렇게 나이 많지 않대. 저 밑에 경치 좋네. 예. 71학년. 크게 살리라. 올라가. 그니까. 맨처음 어떻게 해? 그게 이제, 저가 삼칸 집을 짓는 내 고향 정든 땅 아기 염소 벗을 삼아 솔밭길을 가누라며 이게 집동이야? 이 세상 모두